안녕하세요. 다육하우스입니다. 양지 바른 곳에 저희도 이렇게 지금 매화꽃이 피었습니다. 어제 그제보다도 많이 피었죠? 비가 오니까 오늘 많이 만개를 했습니다. 수선한데요. 꽃이 다 졌습니다, 이제. 몇 송이 안 남았는데요. 요 수선화가 구근이 많이 굵어져야 여기 이제 밑에 아가도 달면서 이 구근이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구근이 여러 개 생겨야 내년에 이제 또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.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영양을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꽃이 필 때도 영양이 필요하지만 꽃이 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유박을 제가 얹어가지고 이 아이를 밑에 구근이 굵어질 수 있도록, 알뿌리가 굵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. 지금은 이제 햇볕 양은 많이 필요 없고요. 밝은 빛이 들어오거나 방그늘 같은 데에서 이제 한 6월 달까지 이 잎이 누렇게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키우면서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쁘게 계속 꽃대를 올리는 크로커스인데요. 꽃이 좀 시드는 애는 잘라주시고 밑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. 요 크로커스는요. 그래서 올라오는 꽃대를 보면 되는데요. 원래 이렇게 꽃이 있는 아이들은 비를 맞추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요 아이가 한 번도 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비를 맞춥니다. 꽃이 이렇게 비를 맞으면 이게 빨리 시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첫 비를 맞는 거라 제가 비를 맞춥니다, 오늘은. 그리고 요거 그 가제발 선인장, 원종 개발 선인장, 요 아이는요, 꽃이 다 졌잖아요. 꽃이 졌는데 지금 한달 정도 됐습니다. 꽃이 지고 난 후에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가 보이죠? 동글동글한 거. 역시 제가 쓰는 유박인데요. 이렇게 얹어 나갖고 이 아이를 그 꽃폈을 때그 힘들었던 그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. 여기 한달 정도 꽂힌 지가 됐는데요. 요 유박을 그때부터 올려줬던 거거든요. 그런데 보시게 되면 벌써 이렇게 끝에 이렇게 벌써 하면 나오고 있죠. 이렇게 그 회복을 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초록초록해지면서 이렇습니다. 옆에 거 한번 보시겠어요? 이거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. 이런 아이는 아직 유박을 주시면 안 됩니다. 요런 아이도 이렇게 촉이 트고 이 뿌리가 확실하게 건강하게 된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거름을 하셔야 돼요. 이럴 때 거름을 하시게 되면 아직 그렇고 요 아이들이 조금 더 생장, 요게 끝에서 생장 신호를 보이면 저는 그때 거름을 합니다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저희 이 천사의 나팔이 지금 싹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요렇게 싹이 올라올 때 영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위에 화분에 저렇게 얹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상록 의아리가요, 하우스 안에서 여기 따뜻했는지 벌써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. 콩란이에요. 녹경이죠?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. 아유, 제가 밭을 쓰니까 도둑사기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요 제라늄은요, 밑에 아래 보시게 되면 수형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꽃이 요 제라늄 꽃은 요게 한번 보시게 되면 끝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. 여기 입장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입장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니까, 여기도 한번 보세요. 입장 끝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니까 꽃을 많이 보시려면 요 아이를 제가 가을에도 순짓기를 했잖아요. 꽃이 없을 시에 여기 순짓기, 여기 따는 거 있죠?
그거를 많이 하셔야지만 이 가지가 풍성하게 되거든요. 그래야지만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수영 잡을 때는요, 어릴 때부터 하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 밑에가 굉장히 수영이 이렇게 오래됐죠. 제가 한 5, 6년 키운 아이인데요. 이렇게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. 이 창은요, 제가 분갈이 한 지가 한 달이 좀 넘었거든요. 그런데 밑에 하엽 지는 거 보세요. 저 뿌리 너무너무 잘 내리고 있어요. 이렇게 요 바짝 마르게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죠? 이렇게 그런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. 우리 집 제일 얼큰이 보물단지입니다. 여기. 그리고 그 앞에 쬐끄미들 한번 봐주세요. 너무너무 쬐끄마죠? 여기 좀 보세요. 제 손톱보다 더 작은 요런 콩분입니다. 아이고야. 깜찍이 콩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요.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이렇게. 콩분은 이렇게, 요런 위에다 이렇게 놔두시면 잘 자라요. 요렇게 작은 콩분은 큰, 요런 큰 분에 있는 아이보다 물을 더 자주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희 집에 시몽 수몽인데요.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었죠?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꽃이 이렇게 만개한 상태는 요런 상태인데요. 저는 요렇게 꽃 피기 전에 요렇게 귀걸이처럼 요렇게 생겼잖아요. 꽃? 요 모습이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요렇게 만개한 아이보다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저는 요 모습이 더 예쁘거든요. 심홍수몽이라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는 제가 꽃씨를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안 자르고 요쪽 아이만 이렇게 잘랐는데요. 아직 덜 말랐습니다. 요거 조금 더 말라야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요 자리에 있던 요 개발선 인장이요. 자, 아직 만개를 못하고 있죠? 요거를 자, 요런 상태인데요. 이제 막콕 터질 것 같은데, 요렇게 사갖고 와서 제가 관리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, 이렇게 꽃몽우리가 왔을 때는 열흘에 한 번, 이 정도로 저희 하우스의 기준으로 보면, 지금 열흘에 한번 정도 물을 달라고 할 정도로, 이게 물마름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, 물을 열흘에 한번 주고 있습니다. 3월 4일 날, 꽃시장에서 데리고 왔죠? 강면시 꽃시장에서. 그런데 3월 한 14, 5일쯤 물을 한번 줬습니다. 며칠 전에. 이렇게 주고, 제가 여기 표기를 안 해놨네요. 그렇게 한번 주고서 지금 이렇게 꽃 피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요, 영양제를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저는 꽃이 오래 보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활력제를 주죠. 그런 활력제나 영양제나 이런 거를 꽃 피었을 때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아, 요 미니벨 금이 굉장히 요즘 예쁘네요. 자, 한번 또 이동해 볼게요. 박하장은 꽃이 다 져가지고요. 제가 잘랐고요. 요 페리도트 꽃은 요렇게 생겼네요. 요렇게. 근데 별꽃인데 하얀 요런 색입니다. 이제 꽃을 한번 요렇게 봤으니까 한 며칠만 더 보고 잘라줄 건데요. 여기 있죠? 요 아이를 잡고 요거를 좌우로 흔들면 여기가 빠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요 아이는 빼내셔야 됩니다. 라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를요. 크라바츠미나 로치나 이런 것들은 여기를 다 빼내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루비 틴트 꽃이 한창 절정입니다. 절정에서 이런 거는 까맣게 되고 있는 거, 이런 거는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오래 보시려면 이런 걸 따주시면 됩니다. 왼손으로 하니까 잘안 되네요. 이런 것이 한창이고요. 이렇게 밤색으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지고 있는 꽃입니다. 그리고 여기 뒤에 모란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. 모양새가 꼭 미인류들 꽃 피는 것처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
그리고 엔젤 카랑코에 여전히 예쁩니다. 와, 레이시아도요. 세상에, 이 노란 꽃이 요렇게 예쁜지 저는 또 몰랐습니다. 여기 좀 보세요. 노란 꽃, 레이시아. 요거는 굉장히 오래 가는 라디칸스예요. 굉장히 오래 갑니다. 이 라디칸스는 한 달에서 한 4, 50일 가는 것 같아요.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. 요거, 레이시아 노란 꽃. 엄청 예쁘죠?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. 요 아이가 꽃 피기 전의 모습이거든요. 이거요. 여기 뿐만 여기가 약간 좀 핑크에서 진한 그런 꽃이 피거든요. 댄섬이라는 거예요. 찐분행석 꽃이 피는데 이렇게 꽃이 많이 맺혔습니다. 그리고 요게 지인님 댁에서 물구멍 뚫어주다가 제가 이렇게 요 화분은 이렇게 쫙 금이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, 물구멍은 못 뚫어주고요. 제가 대신 요걸 쓴다고 가져왔어요. 했는데 이걸 그냥 붙일 때는 그 본드, 붙이는 돌본드 이런 걸로 붙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고 이게 돌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다 땡땡에서 산그 500원짜리 여러 군데 막 붙이는 있죠? 그 본드로 붙이는데 그 본드로 붙이도 잘 붙습니다. 여기 요거는 순간 접착제예요. 저는 요런 식으로 다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. 요렇게 해서 참고해서 쓰시기 바랄게요. 아, 세상에 시클라멘 좀 보세요. 정말 절정이죠? 흙다 털고 여기 심은 아이입니다. 흙안 털고 심은 아이는 갓습니다요. 야, 정말 예쁘죠? 그리고 요 아이는요, 학 자스민이라는 아이인데 제가 데리고 온지한달 됐고요. 분갈이 한 지는 지금 벌써 한 20일 정도 됐거든요. 요걸 영상에 찍어놨는데 아, 영상이 올려드릴 게 많아서 요 아이가 아직 차지를 못하고 올려드리질 못하고 있습니다. 4,000원 주고 데려왔습니다. 요 아이 꽃이 아주 오랫동안 핀다고 하네요. 요거 한 포트예요. 근데 한 포트가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. 후리지안데요. 이렇게 제가 구근을 심은 아이잖아요. 이렇게 꽃이 곧 만개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저기잖아요. 허브, 로즈마리. 요 아이가 겨울에 월동이 된다 그래서 제가 9월 말쯤이나 10월 달에 노지에 심었는데요. 심으면서 약간 불안해서 요 아이를 지금 꺾꽂이를 했었어요. 이렇게 요 포트에다가 빡빡하게 꺾꽂이를 했는데 요 아이는 뿌리가 잘 내렸어요. 지금 요렇게 해서 여기 있는 화분의 거를 제가 며칠 전에 요렇게 이쪽으로 옮겼답니다. 뿌리가 잘 내려졌는데요. 문제는 노지에 심은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. 이파리가 갈색으로 다 변해갖고 지금 있거든요.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중부지방에서는 동두천 이런 데서도 잘 된다고 하시는데, 아, 잘안 됩니다요. 지금 저는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호주매야. 요 아이는 흙을 안 틀고 심은 아이는 괜찮은데요. 이 아이는 지금 몸살을 엄청 하는지 죽는지 이렇게 빛깔이 틀립니다. 이렇게요. 아무래도 죽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줄리안 앵초.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. 요건 비를 안 맞힙니다. 꽃이 있어가지고 안 맞히고요. 눈꽃 좀 보세요.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만개를 또 했습니다. 여기 끝마다 있죠? 요것도 요 끝마다 꽃대가 올라옵니다. 요렇게 이 수많은 이 가지에서 나중에 올라오는데 꽃이 한 두세 달 핍니다. 이 아이도 지금 며칠 전에는 세 송이밖에 없었는데요. 옆에 또 이렇게 나오죠? 이렇다 보면 나중에 되다 보면 이 나무 전체가 하얗게 됩니다. 눈꽃이고요. 세상에, 이거 정말 향기가 대단합니다. 히아신스요. 엄청 많이 만개했죠. 어제보다 또더 많이 만개했습니다. 이거 좀 보세요. 야, 요거는 아직 요렇게 하고 있어요. 그런데
요 파란색이요? 요렇게 하고 아직 있는데, 여기 자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물은 한 3일에 한 번씩 듬뿍 줍니다, 지금. 지금 보세요. 향기가 정말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 꽃도 예쁘지만 이 향기 때문에 이 아이는 키우는 것 같습니다. 지손이는요,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. 이야, 예쁘네요. 정말. 이렇게요. 아주 봄비를 촉촉이 맞으라고 이렇게 맞추고 있고요. 데모르 포체카. 역시 예쁘죠? 이 아이들도 흙을 다 틀고 분갈이를 했던 아이입니다. 수국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. 요거는 히아신스예요. 제가 구근을 심은 아이인데, 구근이 약하니까 꽃도 이렇게 약하게 이런 모습입니다. 우와, 튤립은 이렇게 아직 해가 안 비치니까 이렇게 아네모네랑요 이렇게 있습니다. 해가 나면 쨍 하고 벌어집니다. 자, 이런 식이고요.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한 이틀 전에 물을 줬기 때문에 비를 안 맞는 곳에 이렇게 핏이 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바이솔들은 이렇게 비를 흠뻑 맞습니다. 그리고 천리향이요, 이 아이도 지금 꽃피우느라고 엄청 애썼잖아요. 입장 좀 보세요. 이제 막 이렇게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꽃 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. 밭에는 지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초록초록 나고 있어요. 이거 좀 보세요. 그리고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봄비 맞으러 사계곡하여 외출했고요. 요것도 루비 틴트 저번에 삽목했었죠?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요런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 맞으러 나와 있고요. 아, 여기 있는 아이들이요. 겨울에 이거 좀 보세요.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워서 그랬는지 이렇게 두 아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게. 그리고 저 아이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. 바깥에 저쪽에 아주 추운 장소에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것들이 이렇게 다 힘들어하고 있네요. 이것 좀 보세요.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익어갔는데 밑에 입장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요. 살지 어쩔지 모르겠어요. 저도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. 어머야, 요 아이 좀 보세요. 요거는 매화 헐떡이라는 아이인데요. 요렇게 빨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비 오는 날 한번 찍어봤습니다. 저기 이제 앵두꽃도 한 일주일이면 만개할 것 같아요. 씨앗 뿌려놓은 것도 며칠 있으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육하우스였습니다.